방송인 홍석천이 수녀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트홀에서 뮤지컬 넌센스 A맨의 쇼케이스가 열렸는데요. 주연을 맡은 홍자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슈버트 역할을 맡고 있는 홍록기고요. 리오 수녀 역할을 맡고 있는 홍석철입니다. 네, 홍브로더스인데요. 오늘은 홍시스터입니다. 뮤지컬 넌센스 에이미는 넌센스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다섯 명의 남자 수녀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말끔히 수녀 의상을 갖춰 입은 홍석천은 사실 자신이 가장 남자답다며 다른 동료들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가졌는데요. 제가 조금 여성스러운 캐릭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배우들이 더 여성스러워서 이들의 정체성이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자신만 남다르다며 커밍아웃을 또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다 유부남에다가 결혼할 사람, 뭐 여자친구도 다 그러니까 저만 그래요. 그래도 홍석천은 출연진 가운데 제일 가진 것이 많다며 이태원의 제왕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제 입으로 드리기 좀 그런데. 네 입으로 그렇다? 네. 네. 내년에. 용산구에서 상 받아야 돼요. 이태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홍석천 씨의 앞으로 어떤 그 가는 길이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도 될 정도로. 내년에 제 뮤지컬 제작하고 연출하니까 꼭 보러 오시고요. 진짜 뭐 얘기해 주나요? 네, 아, 그것도 네, 형도 네, 네. 그 얘기를 제 옆에만 붙어 있으세요. 홍석천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는 뮤지컬 넌센스 에이맨은 오는 31일까지 공연됩니다.